얘를 눌러주면 내밀지 말라 그랬지. 6,000원. 오늘은 일산에 있는 트레이더스로 갑니다. 허스큐의 대항마 트레이더스. 오늘은 오랜만에 야매주부와 아들 브라이언이 트레이더스에 왔습니다. 허스크와 닮은 듯 비슷하면서도 다른 트레이더스. 두 사람이 좋아하는 상품을 허스크와 비교하며 이야기해봅니다. 와우, 여름이다! 여름이 가까워서 그런가요? 여름에 필요한 상품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첫 번째 상품도 여름에 필요한 상품인데요. 근데 이거 물을 어떻게 넣니? 이게 물을 여기를 채워요. 이만큼 채우고 다가 이 상품은 사실 예전 영상 중에 다이소 편에서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상품은 사가지고 가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사기로 물을 넣어. 자, 물을 부어줍니다. 딸랑 여기까지 넣고 요 구멍에 넣으시려고 하는 분들, 요거 돌대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충분히 넣습니다. 여기까지만 물을 넣고 얘를 눌러주면 몇 시간 후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여름에는 진짜 좋아. 병에도 들어가겠다. 이거. 그거용이야. 병에. 그 이렇게 500ml 같은 거 열어서 거기다 이렇게 뾱 집어넣는 거. 이거 진짜 좋아. 이거를 두 개 주는 게 아닌 거 같아. 맞아, 그거 두 개야. 두 개야?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얼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집게까지 총 다섯 가지. 가격은 14,980원. 이 상품은 락앤락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노브랜드에서는 이 상품 딸랑 한 개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에 2,980원. 여러분, 매운탕 좋아하시죠? 하지만 자존심 강한 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식재료 하나 소개합니다. 벌 있는 생선 주워 먹는 기분이 들지만 정말 맛있는 서더리탕입니다. 드디어 샀어. 6,000원. 우리 동네에 매운탕을 엄청 잘하는 집이 있어. 생대구탕이 개인당 15,000원이야. 3만원을 내고 우리 남편이랑 둘이 가서 먹는데 이거 6,000원이야. 내가 그거보다 맛있게 끓여. 매운탕을 끓이려면 먼저 물과 무를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기본이죠. 젊은 분들은 서더리탕 하면 생선 이름이 서더리가 아닌가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서덜, 서더리 이것은 생선의 살을 발라낸 나머지, 즉 머리, 등뼈, 껍질, 알, 꼬리 등을 함께 이르는 말로 서더리라고 합니다. 우리 오씨 집안의 매운탕 소스 만드는 법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운탕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다진 마늘이죠. 다음으로는 다진 생강. 요즘은 생강을 튜브에 넣고 이렇게 팔더라고요. 된장, 고추장. 고추장만 넣으면 텁텁하겠죠? 고춧가루. 양주 아니고요. 미림을 넣어주시고 후추, 참치액젓. 이 모든 걸 잘 버무려서 이제 물에 풀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생선뼈, 서더리를 넣습니다. 저희는 있어 보이라고 냉장고에서 계속 키웠던 자, 꽃게 씨 나오세요. 나오세요. 뒤에 큰 놈 나와주세요. 꽃게 한 마리를 잡아서 함께 넣습니다. 그리고 대파가 필요하죠. 홍고추는 색조화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더 맵고 싶으면 청양고추 넣는 거 좋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냉동만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이번에 천하 왔잖아요. 코스코 데리고 갔는데 이거 보더니 우와, 형 생이에요! 이러는 거야. 뭐가 생이라는 소린가요? 망고스틴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그동안 가끔 뷔페 식당에 가면은 냉동 망고스틴 드셔보셨잖아요. 한두 번 먹어보고 세상 가성비 안 나오는 과일이다 싶었는데 이젠 한국에서도 생과일로 먹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엄청 싸졌습니다.
물론 뭐 동남아에 비하면 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요? 아직은 좀 비싼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점점 더 싸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 바나나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워낙 좋아해서 망고스틴만 보면 무조건 잡아옵니다. 그런데요, 이거 비밀인데 망고스틴 알리익스프레스가 더 싸더라고요. 태문이 알리니 이것들이 한국 기업을 다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이거 말하는 것도 왠지 죄짓는 것 같지만 그냥 싸다고요. 모짜렐라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 네.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피자 만들어 드시려고? 피자 만들지는 않아. 이렇게 두꺼운 게 좋은지. 이런 류의 치즈를 먹을 거면 코스코에 파마지아노 있잖아. 파마지아노 집에 있지. 그게 제일 맛있어. 정말 맛있고 소중한 치즈. 치즈계의 끝판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armigiano Reggiano. Parmigiano Reggiano. Parmiga Reggiano. 한국에서는 보통 피자에 뿌려 먹는 치즈라고 해서 파마산 치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통에 들어있는 파마산 치즈는 천연 치즈가 아닙니다. 가공 치즈 있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흉내낸 가짜 치즈인 셈입니다. 이 치즈가 정말 맛은 있는데 너무 크다고요? 이거 정말 엄청 작게 잘라놓은 치즈이거든요. 이 치즈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래, 그걸 이기는 건 없어. 사실 어떤 치즈이든 저는 커스코 치즈보다는 트레이더스 치즈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럼 트레이더스 치즈가 더 좋냐?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비슷합니다. 그럼 더 저렴하냐? 아니요,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스 치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조금 사서 얘도 변하잖아. 맞아요. 빨리 먹어야 돼. 늘어져. 안 늘어져? 치즈는 의외로 변질이 잘 되는 식품입니다. 오래 두면 맛이 변하고요. 치즈의 늘어짐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는 피자 치즈로 알려진 모짜렐라 치즈죠. 모짜렐라 치즈는 특별하게 꼬리꼬리한 향이 나지 않고 씹는 식감이 쫄깃거리고 좋아서인데요. 모짜렐라를 좋아하신다면 브라타 치즈 어떠세요? 브라타는 모짜렐라가 베이스고요. 샐러드나 선드라이 토마토에 어울리고요. 그냥 토마토에도 어울립니다. 얼마 전 편스토랑인가요? 이영자 씨가 먹어보고 깜짝 놀라던 그 맛, 브라타 치즈입니다. 맛있게 잘 드신다. 그냥 맛있어요. 브라타 치즈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브라타는 금방 먹기 때문에 트레이더스보다는 코스코 브라타를 더 추천드립니다. 하드롤이야. 코스코에 크로아상이 있다면 트레이더스는 월넛 하드롤입니다. 가격 격하게 저렴하고요. 맛 또한 수준급입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요. 오븐에 살짝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코스코의 최고의 버러는 애쉬레 버러입니다. 제가 여러 번 애쉬레 버러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걸 이겨먹는 버러가 나왔습니다. 락공 비에르 버러. 발음이가 느끼하다고요? 조금 전에 락공 비에르 버러 먹었거든요. 이번 연도 최고의 버러는 아무래도 락공 비에르 버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야매주부. 이거에다가 깻잎에다가 이걸 올리고 밥을 올리고 날치알 있죠? 날치알을 딱 올려 먹잖아? 최고의 맛이야. 끼꿀 순살 치킨. 이게 순살 치킨은 일반적으로 다 태국 거야. 원산지가. 근데 CJ잖아요. 처음에 태국으로 나왔어. 그리고 얘네가 윙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윙 모양이 있어. 윙은 또 국내산이야. 그래서 우리가 윙만 샀거든. 이게 뭐냐 이게. 어느 순간 다 바뀌었어, 국내산으로. 우리 그 간장치킨 있죠? 간장치킨에 꿀 살짝 가미된 맛. 베이스는 간장이에요. 월드컵 꼬다리. 월드컵 꼬다리만 따로 만들어서 파는 거야. 애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 네. 아이스크림 먹고. 저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왜 맨 밑에 월드컨 먹으면은 맨 밑에 요만큼 밑에 가면 초콜릿 들어있잖아. 아이고 별 거지 같은 거. 야, 너 조금 아까 네 밥 먹었잖아. 혓바닥 내밀지 마. 혀 내밀지 말라고 했어. 그냥 냄새만 맡아. 혀 내밀지 말고.
냄새 맡아. 내미지 말라 그랬지. 아, 자꾸 이놈 자식이 그냥 혀를 밀려버리지 그냥. 여러분들 오늘도 트레이더스 쇼핑 내용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재미와 웃음 그리고 좋은 정보 더 많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시면 어떨까요? 아,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러세요 그럼. 마칩니다.